예, 순인의 흑염소입니다. 이번 시간은 염소고기 28가지 이점 중에 27번째. 아, 다 돼갑니다, 이제. 27번째 내용인데, 제목이 Promote Brain Development. 이게 좀 중요합니다. 젊은 친구들이나 나이 어린 애들인데 좀 관련된 내용인데, 브레인 같으면 뭐, 머리, 뇌를 여기가 두뇌 정도 될것 같고, 두뇌의 개발을 촉진시켜준다, 뭐 도와준다, 뭐이 정도로 보면 될것 같고요. 이게 뇌와 관련된 건데, 미네랄이 풍부하기 때문에, 좀 특별히 철분하고 미네랄이 풍부하기 때문에, 거다가 폴릿, 이게 보면 엽산으로 나올 겁니다. 엽산이 저는 정확하게 뭔지도 모르지만, 뭐 잎사귀하고 관련된 것 같은데, 엽산. 그 다음에 염소고기가, 임신 기간 중에, during pregnancy, 임신 기간 중에 아주 추천, 아주 그냥 highly, 높게 추천되어지는 고기인데, 왜냐하면은, 그 염소고기 자체가 production of red blood cell, 적혈구, 붉은 피 세포, 적혈구를 적혈구를 촉진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optimum development of fetus brain development. 피터스 같으면 태아입니다. 태아 뇌 개발에 적절한 디벨로먼트가 또 나왔는데, 적절한 개발 내지는 성장, 여기서는 뭐 성장이 오히려 맞을 것 같은데, 태아의 뇌 성장에 적절한 개발을 도와주는 적혈구의 생산을 촉진시키기 때문이다. 임신 기간 중에 염소고기를 먹는 걸 highly recommend 한다, 그냥 아주 높게 추천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됐든 염소고기는 애들인데, 키즈 애들인데 또한 추천이 되는데, 드시는 걸 애들이 먹는 걸 이제 추천하는데, 왜냐하면은 염소고기가 ability 능력을 하는데, memorizing 그게 암기력을 높이는데, 향상시키는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뭐, 청소년들인데도 적극적으로 추천하는, 음식, 고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희들이, 간혹 이제 광고를 보면은 염소고기가 애들 암기력에 좋으니까 공부하는 애들인데 좋다라고 하는 얘기가 아마 이러한 근거들에서 오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 물론 이제 우리나라 쪽에 거의 얘기하고 있는 것들은, 동양의학서적 쪽을 주로 바탕으로 한 거기 때문에, 서양 쪽에서 그냥 유럽인이나 미국인들이 염소고기를 가지고 분석한 건 그래 많지가 않은데, 다행히 이제 그 중에 하나를 제가 건져가지고 지금 이뭐 쓰잘데없는 작업일 수도 있지만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럼 쭉 내려가지고, 이 미네랄이 뭔지 저도 이제 제가 궁금해서 찾아봤는데, 무기질이라고 불리는 미네랄은 인체를 구성하는 원소, 그래서 섭취했을 때 분해되는 유기질하고는 달리 분해되지 않는 영양소를 얘기한다. 유기질은 아마 섭취하면은 분해가 되고, 무기질은 분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이제 인체를 구성, 분해가 되어버리면 인체를 구성을 못하겠네. 하여튼 인체를 구성하는 미네랄은 칼륨이 K로 표현되면 칼슘, 씨에 셀레늄, 그 다음에 나트륨 같으면은 그때 소듐인가 그렇고, 요드, 아연, 마그네슘, 인, 황, 염소, 구리, 망간, 철, 코발트 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헬스 조선에 나온 글을 보면은, 제가 링크를 해놨는데, 우리 몸의 균형추 미네랄을 제대로 아는 게 좋다라고 얘기했고, 그 내용을 제가 링크를 해놨습니다. 얼핏 보니까 아주 그냥 괜찮은 내용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뭐 개인적으로는 좀 도움이 많이 되었고요. 예, 이번 시간은 염소 고기가 두뇌 개발에 좋은데,
임신 중인 태아의 두뇌 성장에도 좋고, 그 두뇌 성장이 좋은 이유는 적혈구 생산을 촉진시키기 때문에 그렇고, 그 다음에 청소년, 애들, 키즈에게 좋은 이유는, 암기력을 높이는 능력을 키워주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예,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